박사한테 제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못해요. 예. 네. 못하니까는 내가 이제 쉽고 하기 좋은 거, 그런 것만 뽑았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페이지를 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똑바로 차리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자, 이게 몇 페이지야? 6페이지. 뭐야? 빵가루라고. 찾으셨어요? 네. 네. 거기 9번, 현미 오토 와플. 예, 그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현미밥집에서 잡수시면은 찬밥이 있잖아요. 예, 찬밥 이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누룽지 같은 맛도 나는 그런 저기 와플이거든요. 거기 재료는 이제 브라운 라이스. 일부러 뭐 밥 하셔서 할 필요는 없고 찬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퀵 옷. 이건 다 아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코코넛 밀크.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 했어요. 근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코코넛 밀크를 넣으면 좀 부드럽고 향이 약간 코코넛 향이 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 그러고.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넛 종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뭐, 해바라기, 피컨, 뭐, 월넛, 아무거나, 잣, 이런 것들. 그리고 씹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큰 걸 그냥 드시고, 좀 적하신 분은 저기 갈아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선, 현미밥은 이제 여기 있거든요. 예, 요거는 안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퀵 옷을, 이 후드 프로세서라고 다 아시죠? 네. 예. 이게 이제 1컵이에요. 거기 써 있는 대로. 온트를 갈아요. 예, 대강 갈아요. 대강. 그리고 뭐 건강식이 뭐니 어쩌니 이런 이론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뭐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밥 해먹는 것만 아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저기 뭐 뭐라 그러지? 뭘 뭐 특별하게 무슨 영양소가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거 물어보시고 싶으시면은 이상구 박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현미밥하고 요게 한 컵이 조금 넘거든. 근데 양도 정확하게 거기 있는 양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줄이고 이거 더 하셔도 되고. 저기 건강식에는 식이 없습니다. 예. 각자 하시는 대로 그게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려워 생각 마시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지? 물 들어갔어? 코코넛 밀크가 없으니까. 코코넛 밀크 대신 물을 넣었다. 코코넛 밀크가 없으니까. 아, 오케이. 넛은 이제 여기. 넛을 제가 저기 월넛을 넣겠어요. 근데 이걸 조금씩 잘라야 되는데 잠깐만 그냥. 조금 넣으시고. 근데 이게 밥이 좀 많거든. 숟가락. 죄송해요. 저희가 준비를 완전하게 못했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냥 뭐 하루 종일 부엌에서 뛰어도 여러분이 잘 잡숴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뭐가 죄송해요. 잘 잡숴주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저희들은 이제 코코넛 밀크가 없으니까 코코넛 밀크가 없으면은 저기 소이 밀크 여러분 아침에 잡수는 소이 밀크나 라이스 밀크나 그런 걸 넣으시면은 더 맛있는데 메이플 시럽은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데 꿀을 넣으면은 꿀이 좀 강해서 안 갈아도 돼요. 예. 네. 갈라 그랬는데 내가 식이 없다 그랬죠. 네. 안 갈면은 더 저기죠. 씹히고 더 누룽지가. 네. 안 갈아줘.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레이즌도 넣어도 되고 딴 마른 과일 넣어도 되고. 하여튼 집에서 해 보시면은 자꾸 이렇게 저기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걸 주시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지. 하나 더 가지고 와야지. 될 것 같아. 아이가 없지. 물이 나.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이게 와플 기계거든요. 와플 기계 집에 있으신 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파란 불이 들어왔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빨간 불이 들어왔으면 이제 넣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저기 익히기 전에 센 거라도 꼭 맛을 한번 보세요. 그 맛을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진짜가 그 맛 비슷하게 나오니까. 조금 질어졌거든요. 예, 네, 이게 조금 질어졌으니까 그럴 때는 밥을 조금 더 넣든지 요거 갈지는 않았지만 요걸 조금 더 넣든지 응? 밥을 응. 그거 다 넣어도 되겠어. 네. 너무 된 거보다는 좀 진 게 나아. 되면 너무 딱딱해. 이미 나. 이제 이거 쓰실 때 올리브 오일을 이제 발라주셔야 돼요, 양쪽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던 거라 이미 다 발라져서 이제 저거 됐으니까 지금은 안 바르거든요. 이게 뚜껑이 절로가 있어서 안 보이죠?
이걸 이렇게 해서 쫙 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넣고 꾹 누르면은 지가 그럼 이제 이거는 와플은 됐고 이따 이제 되면은 저거 하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레디 네. 그 다음에 뭐를 하냐 하면은 찐빵 현미 찐빵 현미 찐빵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8페이지에 14번 응. 현미 찐빵이나 그 다음에 현미 식빵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재료예요. 근데 이름만 찐빵이고 하나는 식빵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찐빵을 하겠습니다. 집에 빵기계를 갖고 있으신 분은 갖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예, 예. 그럼 여기다 재료만 넣으면 저 혼자 하잖아요. 그죠? 빵 해보신 분? 오케이. 빵기계는 제일 싼 거 사시면 돼요. 월마세 가면은 49불인가 그렇거든요. 요거는 한 250불 해요. 근데 뭐 특별히 더 잘난 거 없거든요. 49불짜리도 집에 있는데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거기 재료를 보시면은 거기 젖은 현미가루라고 그랬는데 마른 가루로 해도 되시는데 마른 가루는 현미가루를 시중에서 구입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 빻는 기계가 있어야만 가루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젖은 현미가루는 도시마다 방앗간이 있습니다. 그죠? 떡 파는 집에. 떡 파는 집에 가서 젖은 현미가루 빻아주세요. 그러면 뭐 5파운드, 10파운드 이렇게 빻아준다고요. 그럼 그걸 얼리는 데다 넣어두셨다가 꺼내서 익혀, 저기죠. 녹혀갖고 그걸로 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빵하고 하여튼 저기 젖은 현미, 마른 걸로 안 하고 오늘은 젖은 걸로. 그래서 젖은 현미가루하고 뭐지? 이거를 저희가 뒤에서 다 저기 섞어 가져왔어요. 젖은 현미가루하고 통밀가루하고 글루텐. 글루텐이 뭔지 모르시는 분. 글루텐이 뭐냐 하면은 밀을 우리 옛날에 씹으면은 맨 나중에 껌같이 남죠. 한참 씹다 보면은 그거를 빻아서 가루를 낸 거예요. 근데 현미가루에는 글루텐이 거의 없어요. 그 때문에 빵을 하면은 부풀지를 못해요. 이 글루텐이 빵을 부풀게 해줘갖고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미가루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글루텐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현미빵을 안 하고 통밀빵만 할 때는 글루텐이 필요 없습니다. 밀에는 이미 충분한 글루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아시고 그리고 글루텐 가루는 어느 저기 건강식품 가게 저기 건강식품점에는 다 팔아요. 일반 가게에서는 글루텐을 안 팔지만 근데 사실 때 주의하실 게 글루텐 플라워가 있고 바이틀 글루텐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글루텐 플라워라는 거는 글루텐하고 흰밀가루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흰밀가루인데 글루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거를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탈 글루텐이라고 영어로 VITAL 바이탈 글루텐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옆에다 바이탈 글루텐 그거는 그 글루텐 가루만 순수한 글루텐 가루만 뽑은 거니까 그걸 사셔야 됩니다. 빵을 하실 때는 그리고 이스트 올리브오일 맨 처음에 물 거기 물량이 나와 있죠. 4분의 3컵. 네. 제가 이거 4분의 3컵 담아왔습니다. 꿀도 아주 타왔어요. 응? 그래서 먼저 물에다가 꿀을 타고 그 다음에 이스트를 넣어요. 소금은 안 넣습니다.
이스트를 풀어놓고 이스트 사는 법도 가르쳐줘. 무슨 게 좋은지. 이스트는 상표가 두 개예요. 레드스타라는 상표가 있고 플래시맨이라는 상표가 있는데 보통 그로서리 가시면은 한 번 딱 해먹게 요만한 방 봉지로 세 개인가 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사서 쓰지 마세요. 거기 그 유효기간이 써 있지만 유효기간이 아직 안 지났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기 저 건강식품점에 가셔서 이렇게 큰 통에 뭐 요만한 통이라든가 뭐 이만한 통이라든가 있어요. 거기서 플래시맨이나 레드스타를 사시면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굉장히 그게 딱딱해요. 그래서 어머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건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공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와서 이렇게 뜯어보면 후루루루 다 적어대거든요. 그리고 이스트는 사오셔서 병에다 이렇게 조그만 병에다가 덜어주세요. 두 개나 세 개에. 그래갖고 프리저에 놔두세요. 안 쓰는 거는. 항상 쓰는 거는 이쪽 저기 리프리저레이터 안에 드시고 안 쓰는 거는 프리저에 두시면은 3년, 4년, 5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트를 풀었고 올리브 오일을 내가 갖고 왔는데 자 가루도 제가 섞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스트 탄물을 먼저 넣으세요. 물에다 이스트를 넣어요. 그리고 꿀을 넣어야 이스트가 발효를 해요. 그러니까 꿀하고 물하고 항상 같이 먼저 꿀물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루를 넣습니다. 가루를 넣으시고 이제 소금을 넣고 소금이 1테이블스푼이라 그랬거든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맹가루 할 때는 1테이블스푼. 고구마. 다음에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을 많이 넣으시면 빵이 부드럽고 또 덜 넣으시면은 좀 뻑뻑하긴 한데 너무 많이 넣지도 마시고 요거 세다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소금 넣었어요. 소금 많이 넣었어요. 그래갖고 뭐를 누르냐 하면은 그냥 여기 이제 에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빵기계마다 다 틀려요. 근데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반죽만 해낼 거거든요. 여기서 찐빵이니까 얘는 찌질 않거든. 굽지.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를 여기. 이제 스타트 이게 웜업 되기까지 좀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누르면은 지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기 현미찐빵은 또 다시 이거 저기 반죽되면은 다시 적어대고 그 다음에 아우 정신없어. 된 것 같아. 아니 근데 여기다 하는 동안에 나 더 안 해도 돼. 아, 그 다음에 이제 빵이 있으면은 찍어 먹을 게 있는데, 그거 먼저 들어가고, 요거 먼저 들어가고, 물로. 딸기잼. 여러분들 아침마다 딸기잼 잡수셨죠? 거기 저 냉동 딸기라 그랬는데 냉동 딸기는 프레시한 게 없을 때 냉동 딸기를 쓰지만 프레시한 딸기가 있을 때는 프레시한 딸기
요거 쓰시고 파인애플 말린 거. 파인애플 말린 게 요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사각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때 설탕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거를 읽어보시고 사세요. 근데 이제 건강식품점 안 되죠. 이거를 넣는 이유가 마른 과일을 넣는 이유가 얘가 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그 텍스처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든지 잼을 만들고 싶으면은 드라이 후루트하고 젖은 후루트하고 섞으면은 잼이 돼요. 끓이실 필요도 없고 쉽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무화과 잼, 드라이드 후루트 많잖아요. 뭐 살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른 과일을 쓰시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 꼭 요거하고 요거만 쓰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맛이 파인애플 맛하고 스트로베리 맛하고 비슷하니까 요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파야 말린 거라든가 요런 거는 파파야하고 파파야 젖은 거하고 하면은 순수한 파파야 맛이 나는 거고. 예. 포도하고 건포도하고 섞으면은 순수한 저기 포도 맛이 나는 거고. 쉬워요? 네. 안 된 걸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잼을 합니다. 그러면 후드 프로세서에 그 양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고구마가. 근데 이제 요걸 사셨는데 요건 좀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드라이된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스트로베리를 먼저 갈아요. 그럼 물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요거 밑에다 놓고 요거를 밤새 놔두면은 요게 말랑말랑해져요. 또 급하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뜨뜻한 물에 자갈자갈자갈 한번 끓이시고. 그래갖고 오래 두고 먹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두고 먹고 싶다 할 때는 프로즌에 넣으세요. 네. 얼기까지는 안 해요. 이게 달기 때문에 약간 서걱서걱한 정도지 꺼내놓으면 또 금방 녹고. 이게 왜 그래? 맛있어. 그게 안 됐지. 나 여기는 소금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과일에 그 소금 맛이 다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좀 씹히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은 덜 가시고 고운 게 좋다 하시는 분은 더 오래 가시고 근데 되도록이면은 덜 가시는 게 몸에는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딸기잼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숭아잼도 할 수 있고 이제 딴 잼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쉽죠? 쉬워서 좋죠? 네. 예. 멋져. 마른 거. 마른 거. 과일 그 다음에 맨 뒤쪽인 것 같아요. 맨 뒤쪽에. 빵에 발라먹는 거는 끝내버리게. 맨 뒤가 아니고, 13페이지인가? 맨 끝이 몇 페이지예요? 13페이지. 고구마 캐슈 마요네이즈. 여러분들 빵, 뭐, 샌드위치니 뭐니 해 먹으려면 마요네이즈 사러 가면은 그 안에 뭐 별거 별거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건강식 하실 때는
요게 고구마 마요네이즈도 따로 할 수 있고 캐슈 마요네이즈도 따로 할 수 있고 합해서 마요네이즈를 따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하고 캐슈하고 합한 마요네이즈를 가르쳐 드릴게요.